국제 금 가격이 129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금의 투기 수요의 실물출의 통로이자 금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글로벌 금 ETF 보유량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금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은 그 4년 만에 최고치인 1736톤을 기록했었던 그 ETF 보유량이 2월 들어서 1738톤을 상회하면서 201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선회를 했습니다. 견조한 신흥국 수요가 바탕이 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수요의 유출이 안정화되면서 금시장의 하락 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증유유 공급이 하락하면서 WTI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 지속되고 있는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유유 공급량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증유유에는 난방유 그리고 디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계 제2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 12월에 이어서 1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양의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화 흐름 그리고 거시경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상품인 비철금속은 미국 옐런 의장의 미국 고용시장의 완벽한 회복은 멀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통화정책을 강력히 지지한 이후에 톤당 7,100달러 선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중국의 1월 무역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이로써 최근 구리 가격의 하락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두와 커피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가뭄 이슈가 부상 중인 점이 농산물 시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두의 투기적 수요가 3개월 내에 최대치로 증가를 했고 S&P GSCI 농산물 지수도 8주 동안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 기후의 잦은 등장이 곡물 가격 뿐만 아니라 커피, 코코아, 설탕 가격 등 소프트 상품의 상승 또한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전체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4개 원자재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S&P GSCI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2.1%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주식시장이 0.8% 상승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0.1% 하락하는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원유도 이제는 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미국 원유의 재고 및 인도 지역인 그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서의 가솔린 재고가 시장의 예상치 10만 배럴을 상회 47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한파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온도가 새로운 원유 시추를 제한할 것도 향후 재고 감소가 좀 지속될 한 가지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다시 90달러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중장기적인 북미의 원유 생산 증가를 비롯해서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원유 가격 전망은 하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단기 상승 요인보다는 그 공급 쪽에 추가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펀더멘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곡물 가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곡물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한 점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곡물 지수를 살펴보면 거의 7, 8년 주기로 급등하고 하락의 주기가 있어 왔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급등 주기가 점점 짧아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2008년, 2010년, 2012년 세 번의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주기는 약 2년 정도로 이전 대비 더욱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곡물 가격 급등 이후 최근 3, 4년 동안 거의 곡물 가격의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었던 곡물 가격이 이상기후 발생 주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급등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상기후 특히 그 가뭄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